어느 날 한 가정이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족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의 이사는 조용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약 30여 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 그리고 여러 해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게 된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성명을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모퉁이 집에 머물게 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만이 저 집이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이래, 나사렛에서 왔다구만,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30여 년 전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는데, 3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버나움 사람들 틈에 오셨고 예수님도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사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이 무렵에 이사를 하셨을까요? 전략적으로 그곳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옮기신 것일까요? 아닌 게 아니라 가버나움은 당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끝에 있었는데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바벨론까지 가는 그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발전됐고 그리고 물류가 아주 활발한 곳이었고 그 무역하는 일이 지중해 바다와 연결이 돼서 굉장히 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로마 당국은 그곳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 결과 그곳에는 2층으로 된 회당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갈릴리 주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거기 번화하고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심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후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아주 밝게 비추어지게 되었는데 그에 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는 가버나움 주민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일이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이사 오신 일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요 모퉁이 돌아 나사렛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 뭐 가족들은 많던가, 글쎄 제법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계신 것 같고 그 자녀들이 몇 명 되는 것 같더구만. 아 그리고 참 그 큰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던데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라고 하더구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삼삼오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물건 하나 만들 게 있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두 사람 예수님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면을 넓히게 되고 길 가다 만나면 안부를 묻고 또 혹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예수님의 가족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예수님의 가족에 익숙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내려서 부리기도 하면서 세관으로 달려가는 사람, 로마 군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뛰어가는 사람 다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다지 주목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로 그저 조금씩 조금씩 그 가정이 가버나움에 적응하는 동안 그 주민들 또한 예수님께 적응해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단계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분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불러들이는 건 아니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당신 곁에 두는 일을 이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인데 오늘 본문 조금 밑에 4장 18절을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밑에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물어봤겠죠. 어떻게 저분을 따라다니게 됐느냐고 저분에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너무나 천하게 생각해서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리마태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불러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직원이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마태까지도 불러 당신 곁에 두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저런 죄인과 어울린다고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통 큰 포용에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떻게 무얼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까지 뒤에 놓은 채로 도대체 무얼 기대하고 그 예수라는 목수를 따라가는지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목수,
그저 목수일을 위해서라면 돕는 사람 한두 명이면 족할 텐데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평범치 않은 눈으로 주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이고 길가에서 무리들에게도 가르치고 거기가 어디든지 때와 장소에 불문하고 그분께서는 뭔가를 가르치는데 마치 랍비인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듣다 보면 정말로 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이나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한 말씀만 하는 것 같아서 평범해 보이면서도 사람의 폐부를 꿰뚫고 인생의 모든 걸 들여다보는 진리가 그 속에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나사렛에서 이사 온 평범한 목수를 넘어서서 가버나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왔겠죠. 그것은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 예수라는 분으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자국이 찍히는 것을, 그들의 삶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게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놀라고 감동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면 거기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에게는 일하는 하인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들은 다 가버나움 주민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어서 쓰러져 폐인이 되었을 때 웬만한 사람은 알고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중풍병자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어봤겠죠. 어떻게 고치시던가, 찾아가서 무슨 약을 썼나, 아니면은 뭐 자꾸 일으키게 했나, 아니면 무슨 뜨겁게 오랫동안 안수하며 기도를 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아래도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다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보니 이 하인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 군인들의 입을 통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쫙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의 상당 숫자가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고 또 친구들이 떠매고 온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죠.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이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 살아난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그 붐비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면 거기 그 유명한 회당, 그 규모가 큰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몫으로만 알았던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놀라고 더 감동받으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내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영락교회 안에도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될 차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잘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완벽히는 몰라도 조금씩 알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낯설고 생소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행하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변화된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므로 그들 중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주께서 오늘 영락교회 안팎에서 동일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우리의 예수님 맞이 성탄 축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할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당 열심히 가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아, 그 사람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은 적도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우리의 성탄 축하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섭섭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그 한 가지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친숙하게 알았습니다. 손은 들고 예수님 예수님 그랬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마을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섭섭하고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부터가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몰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러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라.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던 가버나움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쇠퇴하다가 6세기경에는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 되었고, 오랜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30년대 와서야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주민들이 살은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걸 발굴해내기 시작하면서 회당터도 모습을 드러냈고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고 나니까 번성하던 곳이 다 사람들의 뇌리에서조차 잊혀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의 위치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후, 그리고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18절부터 나왔으니까 바로 그때 외치신 메시지가 17절 아닙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을 주신,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게 그 비결인 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 선물 주고받으라고 파티 열라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아는 것 같고 말씀에 익숙한 것 같고 뭐 가끔 능력을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교만하여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길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말씀 듣다 회개하길 원하셨을 것이고 또 병고침 받으면서 회개하길 원했었을 것이고 그 전이든 후든 하여튼 회개하길 원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탄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분도 많고 체험하신 분들도 많은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가증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지 잘 알아요. 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저 너무나 형식적이고 말라버린 영혼이에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신 게 그거 위해서니까 절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리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 누추하지만 거기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추하다고 탓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마구간에 다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성탄 맞이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분주할 때 이제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고백하며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며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맞이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참 성탄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